끌어치기 시간이라 끌어치기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자주 들어보세요. 이 노란 수구 위치, 1족구 위치, 2족구 위치, 그리고 2족구가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또 한 번 치는 방법.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한 뼘에서 양쪽으로 조금 이만큼씩 더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은 수구로 1족구를 90% 정도 두께를 치시면서 얘를 원쿠션에서 맞추시는 거예요. 당점은 8시 당점을 주고 치시는 거고, 하나 더 여기가 서 있을 때는 7시 당점으로 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두껍게 치셔야 원, 투, 쓰리로 이렇게 돌아서 이 일족구가 돌아서 이 네모 박스 안에 일구역에다가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일구역.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속으로 일족구를 쳐서 원포션을 치는데, 얘 또한 목조끼리의 중심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서 내 속으로 일족구를 90% 두께를 쳐서 이렇게 맞히는 거예요. 얘는 두 공의 중심 이렇게 끌어서 와서 맞아도 되는데, 얘가 붙어 있으면 조금 곤란하실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이 두 벽 쿠션을 이용해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놓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 한 가지 하고 두 가지, 그 다음에 요 두 공들을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이 쿠션에서부터 이렇게 한 포인트로.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기울기도 한 45도 정도 느낌으로 두시고,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쳐갖고 마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거는 직접 치는 게 좋은 거고, 요쪽에 있을 때는 원 쿠션 쳐도 되는데, 원이나 투나 다 되죠. 저 중요한 건 7시로 치시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8시를 두고 치시는 게, 7시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이제 1, 2, 3로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선대로 이쪽이 1 쿠션, 2 쿠션, 3 쿠션에서 이렇게. 그러면 한번 보시면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수구로 1 목적구를 바라봤을 때 이쪽으로 90%에다가 8시 당점. 그러면서 원 쿠션을 맞추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놓은 이유는 이쪽에다 놓으시면 여기 좀 가까워지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미리 올려놓은 거예요. 연습하실 때 여기든 다 될 거예요. 잘못된 예. 그리고 이쁘게 모이는 거, 안 모이는 거 두 가지씩 보여드릴게요. 자, 90%를 치면서 7시를 두게 되면은 이렇게 빠져요. 공은 이쁘게 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7시 두고 치시면 이렇게 빠지신다. 그리고 이 손을 보시면 보통 이 주먹이 크신 분도 있고 작으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공 하나 정도보다 조금 커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대충 하나반 이상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끌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좀 아까 보신 거 뭐냐? 그래서 당점을 조금 올리십니다. 8시 당점으로. 그래서 90%에다가 당점 내려서 저 공을 돌려서 돌아오게 해놓고, 이거 일구역에다가 이쁘게 좀 못했는데 한번 잘 보세요. 그래도 얘는 걸려 있어요. 근데 이 공들이 여기가 아닌 여기면은 이제 일구역에서 다 모일 수 있는 공이에요. 그래서 이 공으로 얘를 쳐서 또 어떻게
빗각 만들고 어떨 때 일자를 만들고 그래서 모아치기를 계속 하시려면은 끌어치기 하고 때로는 좀 어느 정도 기본 마세 정도는 이제 하셔야 되는데 마세는 조만간에 한번 날 잡아서 예, 바깥에 마세 연습하는 데서 한번 날 잡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거리가 이렇게 멀잖아요 그러면 8시 줘가지고는 이렇게 맞았으니 이게 못 맞춘다는 거죠 8시를 줘가지고는 여기 있는 거 맞았을 때는 8시인데 여기 있는 건 끊어져야 되니까 7시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은 잘하면 이 네모 박스 1구역에다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항상 당구는 초코 칠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코 칠하면서. 그냥, 당구장에서, 이런 소리 나면은, 쫙 고수가 있지 않죠? 초코를 칠하면서, 얘네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구로 1접구를 쳐서, 원쿠션, 또는 투쿠션. 조금 많이 끌었을 때도, 여기서는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놔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자 7시 당점에 두께 얼마라고 했죠? 10분의 9 예, 뭐 100% 따졌을 때는 90%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자 한번 보시죠 저 1접구가 1, 2, 3 이렇게 돌아와서 이 안에 오게끔 자 한번 보시죠 보통 9시에서 하나, 둘, 이렇게 내리셔도 더 좋은 거예요. 회전이 더 많이 생겨요. 그냥 7시에 갖다 이렇게 들이대시면은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9시에서 크게 하나, 둘. 그런 다음에 저 공을 쳐서 아, 조금 센 것 같은데. 간신히 걸렸습니다. 간신히. 그러면 이 공으로 얘를 쳐서 얘를 맞히는데 저거 두꺼비만 치면 들어가는 공이에요 네. 여기서 직접 치는 거가 어렵겠죠 원 내지 투를 이용해서 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치는 거는 이제 다음에 하나 또 보일 거니까 또 한번 보시고 요번에는 요 한 칸 정도 벌어져 있는 공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한 칸 정도 얘가 또 한 뼘에서 조금 떨어진 공이라고 보시고 여기다 놓을까요? 네. 수구 S S. 요거 하나, 또 요거 하나. 두 가지.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포인트 이상 벌어지면요. 이게 무조건 두껍게 치셔서 직접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원쿠션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이쁘게 쓰려면은 많이 모아서 치려면 직접 치는 게 얘는 또 좀 낫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수구로 또 얘를 100% 정도 되는 느낌으로 치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야 되기 때문에 100% 치면 뒤로 오잖아요 그쵸? 그 두께를 이만큼 빼야 뒤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플러스 회전을 주고 돌려서 치시면 돼요 근데 꼭 여기 있는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치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 수구를 보고 치면 안 되고요 1접구를 꼭 바라보면서 얘 보고 얘 보고 얘 보고 하다가 얘를 보면서 얘를 맞힌다고 생각하고 치시는 거예요 내 공을 보고 치는 거 아니에요 꼭 1목적구를 보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두께는 이렇게 눈높이로 맞춰서 잡아놓고 다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헤드업해서 저 1접구가 이게 다 보이게 내 눈에
그렇게 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빼서 그러면 1족구가 2족구로 이렇게 오니까 가까워지면 좀 더 많이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쪽으로 좀 더 가면은 좋았을 텐데 덜 갔으니까 그래서 뭐 각각에 놔두면은 하나씩 더 칠 수도 있고 또 치시면서 허공에 떠 있을 때 빗각 만드시고 쿠션에 붙어 있을 때 일자각 만드시고 그래서 끌어치기나 마스에 기본 마스 이런 거 설명드리고 자 요번엔 여기가 아닌 여기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 뭐냐 이렇게 원 쿠션 내지 투 쿠션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러 여기다가 모인다는 생각은 이제 좀 힘들겠죠 거리가 너무 멀어졌으니까 여기서 여기 이만큼 갔으니까 이제 힘들죠 근데 이제 얘를 원, 투, 쓰리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은 여기서는 큐를 약간 이렇게 들어서 이 브릿지까지도 살짝 이렇게 오므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느끼게 다 이렇게 찍어친다는 느낌 조금만 실어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8시 당점을 주고 90%로 쳐볼게요 여기서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 내려가면 되죠 근데 조금 더 모아서 조금 더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7시 반 쪽으로 내려가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어요 8시도 괜찮아요 자 한번 보세요 8시 한번. 얘가 이제 돌아 나가면 잘못 친 거죠 네. 제가 말하는 이 10선 안에 1족구가 돌아가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잘 치는 고수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잘 쳐놨는데요. 정말 이쁘게 잘 쳐놨는데 다음이 문제죠. 다음이 뭐가 문제냐면은 얘가 이쪽에 와서 있으면은 이렇게 와서 있으면 아주 이쁘게 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얘는 마스에이로 치셔야 돼요. 마스에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마스에이도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치면요. 공이 하나는 아니더라도 반 개 이상 한 6, 70% 정도 이렇게 벌어졌어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일대로 있다 그러면은 이적구가 얘가 아닌 얘라 그러면은 큐를 이렇게 일자로 세워서 친다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요 공은 얘를 맞춰서 얘를 맞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라운드로 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 그라운드예요.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건 그렇게 안 쳐도 되니까 10분의 2 정도 두께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 왼발을 다가가서 브릿지 어떻게 그 다음에 그립 어떻게 해서 여기서 얘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가 얘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시면 지금 공은 조금 편하게 맞출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공을 잘 치시면요. 하나 더 응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공을 잘 치시면은 수가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떤 뭐랄까 곳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비법? 방법? 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얘를 이제 이렇게 놔두면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냥 내가 직후로 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닥에 색깔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하고 다르게 자, 수구로 일적분을 쳐서 원 투로 맞으면서 얘는 입사각 반사각으로 어떻게 오게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면 될까요? 두 곡에 치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입사각 반사각이니까 이쪽으로 오니까 얘랑 거리가 멀면은 다음 공이 힘들잖아요. 그 두께를 빼야죠. 두께 모를 때는 90점이라고 해서 노란 게 얘라고 치면은 노란 수구가 이 하얀 공이라고 하면은 100% 옆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 두께를 치면서 Q가 두 공들의 위에다가 놓으시면 이 두께로 이렇게 입사각이 들어가는 분리각이 나면서 입사각 반사각 그러면 여기서 딱 봤을 때 두께를 모르시면 공을 이렇게 하나 더 갖다 놓으셔갖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원 내지 투로 맞추려면 당점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내려가는데 그게 몇이 당점이냐 이거죠. 예. 지금은 제가 딱 보니까 얘는 앞만 못 쳐도 4시, 5시 사이는 무조건 치셔야지 편하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께가 예를 들어서 70%다 생각하고 절반이 50%니까 조금만 더 두껍게 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투쿠션으로 친다고 생각하면서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도 아까랑 얘랑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면 3시에서 키 크기만큼 하나, 둘 그리고 여기서 큐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치시는 거예요. 자, 공으로 한번 보세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치시면 공이 더 이뻐지겠죠. 저는 지금 어떤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리니까 조금 흔들려서 이렇게 조금 이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끌어치기를 잘 하셔야 원하시는 점수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시죠. 조금 약하네, 조금 약해. 제가 여기다가 붙여놓으려고 그랬는데, 네, 조금 약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게 뭐냐면, 아, 이런 방법을 할 줄 아시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공들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냥, 당장 말로, 입맛대로, 쟤 돌려서, 회전만 주고 쟤만 돌려서 이렇게 오게 하면은, 보세요. 이렇게만 갖다 놓으면은, 또 하나 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를 쳐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얘 쳐서는 두 공을 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 빗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공은 이쪽에서 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치시는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공을 쳐서 얘를 맞추려면은 회전을 많이 하단을 주시고 이렇게 치셔야 된다. 이것도 치기 힘들죠? 그러면 이쪽으로 입사가 반사가 치셔도 되고 자세가 제가 키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공을 이쪽으로 한 80% 치면서 몇 회전 주고 치시면 자 보세요. 이렇게 가볍게 키스로 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끌어치기 원쿠션 키스, 밀어치기, 마세. 이 다섯 가지가 나중에는 이런 공들이 서 있으면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씩 요것만 이해시켜드리고
마실게요. 잘 들어보세요. 수구로 얘를 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만드는 방법을 먼저 하셔야 돼요. 만드는 방법. 그거는 이렇게 서 있는 공을 갖다가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므로 이렇게 얘 또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 얘 맞히고 얘 맞히고 그 다음에 내 공은 얘랑 빗가. 이제 설명 몇 번 들으시니까 이제 귀에 조금 많이 듣던 말이 나오죠? 예. 네. 많이 들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치시고. 그러면 부공에다가 큐를 올려놨으니까 빗각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하단을 주고 땅. 또 얘 쳐서 얘 맞히는데 가서 살살 맞게끔. 공을 치다 보면 이렇게 살짝 맞는 걸 뭐라 그래요? 묻었다 그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주 가볍게. 용각산이 뭐예요? 소리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소리 안 나게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 맞춰서 얘 맞추고 또 한번 맞추고 있으면 또 맞추시고 그러면서 계속 빗각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세리는 가볍게 한번 보세요. 또 한번 치는데 이렇게 땅 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실패가 나와야지 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한번 쳐보세요. 전문형 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가볍게 치면서 들어 올리시고 얘랑 나랑 빗각이면 이걸 치시는데 얘는 우측에 당점을 주고 치시는 거예요. 우측 90%. 요번에도 얘 맞춰서 얘 맞힐 수 있지만 얘를 쳐서 얘를 맞히는 거예요. 하단 6시를 땅. 요번에 가까워지니까 그냥 또 하단 주고 치시면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은 맞세. 찍어치기로 치셔야지 조금 좋아져요. 좋아졌죠? 그러면 또 아까 그 방법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갖다가 한번 이렇게 붙이시고 요 공들을 이렇게 조금만 벌리시고 이쪽 쿠션에 쪽에 있는 공을 먼저 쳐서 하단을 주고 땅 치시든 마세를 땅 치시든 끌고 내려와서 계속 요런 패턴으로 계속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붙이고 저 공을 하단 6시 주고 땅 또 갖다가 붙이고 예. 요 공 맞춰서 얘 맞추는데 얘가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예. 그러면서 빗각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거 또 하단 하단 주고 땅 또 갖다가 붙이고 이제 무슨 말인지 이게 귀가 달도록 얘기할 거야, 달도록.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패턴만 아시면 정말 많이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코스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게 그동안에는 모으는 방법만 설명을 했고 이번 달 추석 연휴 끝나